불편하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아TV 디스타TV 학교를 기선으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저번에 프로토스전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투원이에요. 이티왕 저번에 약간 잘생겼어요. 이러시네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박보검 정도 생기셨나 보네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내발 필드 보면서 ETS 스카웃 필드 들어갈 수 있는 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레기님 범상계 감사하고요. 커서 불편한데 어떻게 하죠? 이러시는데, 커서 불편하면 축소 수술을 해야죠. 불편하면 수술하는 게 맞아요. 축소 수술 있지 않냐, 얘들아? 좀 반 잘라내는 수술 있지 않아? 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딱 평균이라. 아무도 안 믿겠지만 어쨌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오늘도 잘 쓰나요? 이러시는데, 그쵸, 쓰나 스나이퍼죠. 일단 중요한 거는 사람의 위치를 빨리 보고 적의 빌드를 알아야 됩니다. 4도로, 5도로, 6도로, 7도로, 8도로, 9도로, 10도로, 10도로, 12도로, 12도로 인지 확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탐나베님 안녕하세요. 이티님 다음에 테란 vs 저그전에 있으면 골리앗 플러스 바벳 빌드 보여주세요. 이러시네요. 보여달라고 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스포니프를 올렸고요. 사내방이 스포니프 거의 다 완성.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캐논을 지어야죠. 선빵 쳤죠? 내가 먼저 때린 것 같은데? 그지? 쫄았지? 예. 내가 먼저 때렸어. 원캐로 멀티 갈게. 원캐로 멀티 가고, 사내방 이거를 들어올라고 하면은 견제를 좀 해줍시다. 일단 사내 안마다 멀티 못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 일단 저걸리 찍으라 이거요. 야, 저걸리 찍어. 나 안마다 멀티 하는데 야지마 애초에 아까워. 아, 저걸 거 견제해야 되는데. 아, 기분 개 안 좋아. 존나 우울하네요. 아, 원래 저런 거 견제해주면 진짜 기분 짱 좋은데. 아, 아, 기분 나빠. 야, 저걸리 안 찍었네 설마? 이거 저걸리 알아. 야, 이거 따라가. 이건 방해하자. 이건 방해해줘야 돼. 저글링이 여기 나 따라오게 만들어주고 갑니다. 3번 4번 본진에 가스 올라가주 아 팔로 올라가주고 가스 올라가줄게요. 이거 저글링 있어도 견제 가능하거든요. 컨트롤만 잘하면. 아, 가스 짓느냐고. 가스 짓느냐고 이 새끼야. 가스 짓느냐고. 자, 보이지 않아 네 앞길 내 사랑 하나 못하고. 아이, 못 붙였다 방금. 아주발. 아, 기분 나빠 진짜. 아씨, 뭔가 말린 기분이야. 일단 테크가 느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영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다 멀티 그리고 완성됐기 때문에 프로 붙여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와 있습니다. 링 찍고요. 아, 링이 된다. 질러 찍고요. 자, 상대방이 무슨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본진에 올라가면서 상대방 필드를 확인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플레이죠. 자, 레어 어떻게 올리고 있고요. 타겟 올라가 주면서 앞마다 가스까지 올려가 줍니다. 풀어보시지 않고 뽑아야 되고, 실러 두 개 정도면은 사내방한테 이제 공격 드랍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본진에서 공업 눌러주면서 본진 앞마다 풀어보 계속 생산해주고요. 스파이어, 이 스파이어 타이밍 정도면 이제 커서 나올 때 스쿼드가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테크가 빠르다는 얘기죠. 자, 빠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경기 운영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이면은 사실 저걸 바로 좀 찍을 때가 됐는데, 저걸 바로 찍은 다음에 이제 그 역러시 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앞마다 가스 저걸링.
뭐죠? 야, 개이득 있대, 이거는? 야, 이거는 뭐, 자네 저걸리 다 잡았네요? 예. 저걸리 다 잡았고, 야, 이거는 뭐, 진짜 핵이득이다. 이 정도 이득을 보기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이 정도 이득 봤다라는 거는, 진짜 뭐,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 부대정 풀렸네? 빼려고 그랬는데, 예, 부대정이 풀렸어. 자, 스카우트 운영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초반에 딱히 손해보는 상황은 없었고, 이득보는 상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갈만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렸어요. 스카우트 운영. ET가 또 스카우트 장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장. 여러분들! 죄송해요. 역시 못생긴 시청자분들, 예. 자, 스커지 닮았죠?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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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슈퍼 시청자. 헤헤헤. 자, 때려주면서 잡아줘야 됩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봐주고, 그러면서 오버를 잡아주고, 그러면서 사람의 좀 멀티 쪽에서 어떤 운영을 들어가는지 확인해줘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 플레이죠. 약간 좀 스타게이트가 좀 늦어가지고, 그런 것들 운영에 대한 좀 느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봅니다. 오버로드 스카우트 그리고 스업 스카우트 스피드업 멀티 없고 추가적으로 드론 그리고 해처리 몇 개가 늘어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드론 두 개. 이거 피해 좀 많이 받았다는 소리죠. 초반에 초반에 좀 심각하게 많이 받았다라는 게 보이는 상황이죠. 보통은 저기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병력들이 좀 이제 드론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해처리 들리고 성큰 짓는데 먼저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제 공격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제가 웃어야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좋아해야 돼요. 아 죽어 죽었다. 스커지가 많네요. 스커지를 많이 뽑았다라는 거는 모르겠네요. 무슨 의도지? 아! 어 이거 뭐야? 아, 눌렀는데? 아까 눌렀잖아. 수업 내가 말하지 않았나? 아 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잣됐다 이거. 잣됐다. 야 큰일났다 이거. 야 스카우트 타이밍 이거 완전 느려지는데 이러면은. 야 스바다 진짜 최악이다 이거. 이게 원래 스피드업 되면서 다섯 개 타이밍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찍힌 다음에 스피드업이 돼야 되거든요? 안되네요. 하하 후후 하하 망했다. 자 이러면 뭐 기다려야죠 스피드업 될 때까지. 이게 그 아씨 아까 눌렀는데 분명 분명 눌렀는데 안 눌러져 있네. 멀티라도 빨리? 멀티라도 빨리 하면은 괜찮아. 나쁘진 않아. 멀티라도 빨리 하면 나쁘진 않은데. 일곱 개 때 나갈게요. 그냥 바로 나가서 중간에 스피드업이 되게 필고 그 다음에 이건 이버를 바로 찍으면서 안마당 캐논을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질러 뽑아냈고 중간 멀티 바라보고요. 자 갑니다. 그냥 갈게요. 스피드업이 안돼도 어쨌든 가서 압박을 좀 해줘야 돼. 공이업 눌러주고요. 아하 좀 초반 출발이 안좋아서 뭐야. 하나 박았네. 자 이걸로 좀 재미를 봐줘야 돼요. 이제 오버로드는 한방이거든요. 뭐 어쨌든 7개째 나왔기 때문에 홀드컨 뒤에 백샷 피컨 백샷 피컨 네 드론도 한방
이건 에이컷. 컷. 자, 일단 컨트롤 해주면서 사내가 계속 신경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의 뭐 미타스크급으로 견뎌야 되고, 멀티 쪽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스카웃과 같이 들어가주면은 압박을 들어가면서 이제 깰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상황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짓고 넥서스 두들기면서 해처리 깹니다. 해처리 깨요. 해처리 깨는 게 중요했어. 그리고 변제. 일단 견제 이렇게 들어가 주면 사내 스카웃에 대한 신경을 쓰잖아요. 자, 쓰게 만들고 추몰 하나를 더 가져가는 게 이 스카웃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 오버를 잡고 드론 잡고 뭐 그런 게 두 번째 목적이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멀티예요. 항상 이 스카웃 쓰면서 멀티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약에 판단하시는 거야. 아, 섹스. 못 들어오게. 그치? 러커? 아니 지금 스카웃을 봤는데 러커요? 이걸 드랍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사내방이 애초에 빠른 드랍을 좀 준비했다 이러면은 러커가 의미가 있어. 러커 근거가 있고 쓸만한데. 자, 이거는 거의 뭐 올인급이라는 거죠. 근데 프로보가 죽었네요. 옵저버터를 바로 가고. 아, 이게 옵저버가 아니잖아. 앞마당 쪽 캐논을 조금만 더 쥐을게요. 자, 사례면 올인이네 이거는. 야, 거기서 우리 부모님 욕이 왜 나와? 아니, 씨발. 야, 이 스카웃 쓰면은, 어? 야, 이 새끼야! 아, 씨발. 내 죄인도 아니고, 이 새끼가.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